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이 일반 커피는 다르다고 해서. 예예예. 예, 예. 특별하다고 해서 뭐가 다른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전혀 모르겠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긴 있는데. 어떤 게요? 한번 따라오실래? 아. 삼겹살의 비밀을 가르쳐준다더니 가게 밖으로 나가는 사장님? 이게 저희 집만의 비법입니다. 어라? 수족관? 분명 고깃집인데 가게 앞에 떡한 자리 잡은 대형 수족관. 수족관 안에는 생선 대신 육고기가 헤엄치고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 2층 수족관을 열자 고기를 향해 힘차게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고깃집에 수족관이 웬 말이고 수족관에 고기는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고기가 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고기 수직 숙성 장치예요. 이걸로 제가 특허를 받았어요. 수족관인데 수족관 아닌 이 기계가 특허 기계라고라고라고라?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편할 걸 숙성 전용 기계를 만드셨네요. 일반 냉장고는 문을 열었다 닫았을 때 일정한 온도가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습식 숙성 장치에서 숙성을 하면 온도 변화의 영향을 덜 받아서 신선하고 고기 맛도 좋아진다는 건데요. 항상 2에서 3도씨의 수온을 유지, 물 속에서 냉장 숙성의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특허받은 숙성 장치에서 숙성한 삼겹살 구경 좀 해볼까요? 네, 이게 지금 물 속에서 숙성시킨 삼겹살입니다. 우와, 고기 좋네요. 물 속에서 나온 삼겹살은 알맞은 크기로 자른 후 능숙한 손놀림으로 칼집을 넣어줍니다. 아하! 수중 숙성으로 감칠맛 살리고 칼집으로 육질을 더욱 부드럽게 하는 거군요. 칼집 넣은 삼겹살은 다시 진공 포장을 하는데 이대로 손님상으로 내놔 했더니 뭐라? 다시 숙성 기계 앞에선 사장님? 그러더니 2층의 문을 열고 그대로 물줄기가 쏟아지는 수조에 넣습니다. 고기를 때려서 고기를 숙성된 열한 고기를 한 번 더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삼겹살 맛을 좋게 하기 위한 사장님의 아이디어로 제작된 숙성 기계. 삼겹살만 때리면 좋으려만 사장님도 숙성 기계 물바람을 피할 수가 없다는데요. 덕분에 얼굴에 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사장님, 예. 걸 때 얼굴이 좀 촉촉해지시네요. 네, 수압이 세가지고요. 4일 숙성하고 칼집을 넣은 뒤 다시 물바람을 맞으며 12시간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1시간, 2시간 계속 체크해서 먹어봤는데 12시간 때려서 먹어보니까 제가 만족하는 맛이 나오더라고요. 참는 삼겹살이 맛있는 법! 물속에서 인부의 시간을 보내며 궁극의 맛과 부드러운 육질을 얻으며 그냥 삼겹살에서 스타 삼겹살로 변신 성공! 사장님의 맛있는 욕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금빛가루로 수타 삼겹살의 맛을 끌어올리는데요. 이 가루 뭔가요? 울금입니다. 울금. 울금? 네. 특히 돼지고기 특유의 잡내를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울금가루. 수타 삼겹살로 떨어지는 황금빛 향연. 이런 삼겹살 천부죠? 물 속에서 숙성하고 물 맞아서 한껏 부드러워진 삼겹살. 입안에 넣는 순간 신세계가 펼쳐지는 마성의 맛이라는데요. 거기에 울금가루까지 뿌렸으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것. 맛있음이란 것이 폭발한다. 세상에 이런 삼겹살.